증권 광장 첫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죠. 오늘 저희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저번에 그 삼양식품을 했는데요. 농심이 그 시장에서 1위고 삼양식품은 새로운 어떤 오늘 잘 가네? 잘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네, 불닭 네, 볶음밥. 잘 가고 있는 아, 볶음밥이 불닭 뭐죠? 볶음면이요. 아, 볶음면. 네. 오늘 아까 지금 잘 가고 있던데. 아, 오늘 잘 간다고요? 네, 갑자기 네. 잘 가는 것 같은데. 예. 오, 네. 3.3이나 올라 9만 원 돌파했네요. 네, 2년 기다리자고 했는데 이틀 만에 예. 올라버리는데. 어쨌든 라면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이 새로운 어떤 그 매운맛을 찾아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농심이 최강자고 농심이 유일한 아픈 손가락이 비빔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 그 배홍동 내놓으면서 유재석 씨 모델을 쓰면서 한번 돌풍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아 팔도 비빔면 안 됩니다. 저도 그거 먹다가 이제 팔도 비빔면 돌아갔어요. 그냥 배홍동 먹다가 팔도 비빔면의 진한 맛이 그립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농심이 유일하게 그 부분을 내년도에 또 도전하겠죠. 내년도에 예. 또 배홍동을 도전할런지 또 새로 내놓을런지 모르겠는데 별게 다 나왔었어요. 뭐 도토리면부터 시작해서 무슨 찰비빔면부터 다 졌어요. 팔도한테. 안 되고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점령했어요. 점령했고 삼양이 불닭볶음면을 새로운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못 뚫는 곳을 뚫은 거죠. 그래서 어차피 파이를 넓혀주는 역할을 했어요. 삼양식품이 거기까지. 그럼 이제 농심이 어쨌든 나머지가 다 1위니까 그럼 농심의 그 라면을 만드는 포장지도 농심의 라면이 팔리는 만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지를 만드는 해주는 회사는 율촌화학이죠. 그리고 그 농심은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농심이 라면을 만들면 율촌화학이 라면 봉지를 만들고 아. 그 안에 스프가 들어있죠. 그 스프는 누가 만드냐? 농심의 또 계열사 태경농산이 만들고요. 그래서 뭐 어디서 따로 뭐 하는 게 없죠. 저번에 뭐 그 아무나 출근인가? 나 혼자만 출근인가? 거기에 이제 그 스프 연구하시는 분 나오셨더라고요. 맨날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라면을 끓여가지고 임원진들이 아침 식사를 신라면으로. 댓글에 신라면 맛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댓글에 대한 답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스프 연구가가 있고 무슨 면 연구가가 있고 세 명이 있더라고요. 국물 연구가가 있고 세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검사를 봤는데 어쨌든 농심에서 열심히 그렇게 연구를 해서 라면을 팔면 율촌화학의 봉지는 자연스럽게 팔린다. 그렇죠? 그게 이제 캐시카우고 이제 그 필름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진출했냐. 거기에 진출했잖아요. 그 전지, 2차 전지 쪽에 진출해서 파우치형 있잖아요. 파우치형 있고 각형 있고 원형이 있잖아요. 근데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서 파우치형 많이 만드는데 파우치형의 껍질을 만드는 그렇죠? 거기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율촌화학도 그 부분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동화 기업에서 보셨잖아요. 동화 자연 마루를 만들던 그 기업이 자연 마루로 물론 건자재에서 굉장히 커시카우가 있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자회사에서 2차 전지 쪽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네. 간 걸 보셨죠?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전지산업협회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한국 그 전지산업협회에 율촌화학이 속해 있어요. 그 일반 회원에 보면은 여기에 요즘에 식품회사들이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 우리 동원 시스템즈라고 기업이 또 상장되어 있잖아요. 여기 동원 시스템즈도 회원사 명단에 올라가 있죠. 동원 시스템즈는 동원 참치가 참치를 만들면 그 캔을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근데 그 또 캔 기술 가지고 어디 진출했다? 2차 전지 진출했다. 맞아요. 율촌화학은 맞아요. 봉지 만들던 기술로 2차 전지 진출했다. 맞아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많죠? 이 생각도 못했던 사실 스토리잖아요. 지금 두 개가 비슷하죠? 동원 참치랑 네. 농심이랑 같이 최종 엔드 유저죠? 네.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율촌화학이 중간에 포장재 만드는 업체죠? 근데 얘네가 그 캐시카우를 가지고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했죠. 식품의 어떤 부자재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글로 진출했다. 네. 지금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동원 시스템즈도 여기 속해 있고 여기 뒤에 한 뭐 6, 7페이지 정도 가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7페이지인가 8페이지 가면 나와요. 그럼 거기 이제 이 그 율촌화학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한국 전지 그 산업협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업체들 있잖아요. 아, 나왔네. 9페이지에 있네요. 회원 사면 9페이지에 율촌화학이 올라 있잖아요. 동원 시스템즈든 율촌화학이든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려는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전지산업협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 임원진들에 누가 있냐면 자, 임원진들의 떡하니 이런 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야, 당당히 SK온, 함께 이름을 예, 포스코케미칼, 올렸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네, 예, 이런 좋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뭐 벨기에 유미코아 이런 세계적인 양극재 네. 업체 쫙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임원진들을 바탕으로 한국 전지 산업 협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전지 산업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예, 이런 2차 전지 그 업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율촌화학도 이제 그 동화기업처럼 부각될 어떤 시점에 왔다. 단순히 음식료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다. 이 삼양식품에서 자연스럽게 율촌화학으로 넘어가는 이 뭐랄까요? 이 자연스러운 네, 그런 스토리텔링은 저밖에 못 하죠. 그쵸, 신 소장님밖에 못하십니다.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저희가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라면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네요. 불닭 볶음면에 오늘은 사실상 아, 네, 농심 뭐 사실 2차 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라면으로. 거지만 어쨌든 네, 예, 거기서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한번 율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어, 네, 손절가는 24,000원, 목표가는 29,000원입니다. 29,000원 가면 진짜, 신고가입니다. 손절가 진짜 짧게 잡으세요. 네, 아니 이게 탑 오브 탑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탑 오브 탑이 아닌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루에 네 종 보통 매도 의견 안 내면 많은 거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약간 탑 3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정말 탑 3 종목은 약간 손절가를 러프하게 가져와서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 과감히 탑 오브 탑이 아닌 것들은 예, 과감히 그냥 손절을 짧게 그냥 해라. 나가면은 그냥 버리는 거죠. 네. 뭐 굳이 탑 오브 탑이 아닌데 비중을 같이 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러프하게 잡은 거는 좀 더 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배팅의 순간에서 다룰 두 번째 종목은 맘스터치입니다. 자, 아침에 농심 라면 먹었고 그다음은 점심에 햄버거인가요? 네, 햄버거를 라면 국물에 찍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접니다. 어~ 맛있어요. 어, 왜냐면 햄버거 소스가 달거든요. 근데 라면 소스는 짜잖아요. 그럼 그게 단짠단짠이 되거든요. 아, 제가 그 취향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네. 입맛 다시고 계십니다. 가끔 지금. 햄버거 빵이 딱딱할 때, 좀 퍽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 라면 국물에다 찍어 먹으면 네. 스펀지가 흡수를 시켜가지고. 자, 맛있습니다. 자, 예. 자, 네, 제 드셔보시고 정신을 일단 건져... 그 감탄사를. 네, 제가 그 라면 자, 국물에서 정신을 건져내고, 맘스터치는 어떤 모멘텀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맘스터치 저 정말 무시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롯데리아가 졌어요. 매장수 1위가 맘스터치예요. 롯데리아가 졌고요. 그 다음에 진 거 거기다 졌는데 만약에 롯데리아가 내실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롯데리아 내실이 뭐냐면 매장당 매출액. 매장당 매출액도 맘스터치가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패스트푸드 1위예요, 지금. 롯데리아가 완전히 졌고요. 맥도날드 버거킹도 다 졌어요. 맥도날드 버거킹 원래 안 됐고. 그리고 지금 맘스터치가 그 어떤 그런 형식적으로 전체적인 그 덩치가 커진 데다가 또 이슈가 있어요. 지금 그 12월 달에 고든 램지 버거가 롯데월드몰에 입점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든 램지 버거 어디서 먹어봤냐면 저 라스베가스 갔을 때 먹어봤는데 매장이 미국에 하나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전국, 전 세계에 매장이 두 개 있어요. 고든 램지 씨가 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나요? 고든 램지는 버거 안 해요. 약간 자기 희소성 있고. 저 공항에서도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영국의 그 영국에 영국 공항에서 봤어요. 공항이요? 영국의 백화점 하나랑 라스베이거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한국의 롯데월드몰에 들어온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쉐이크쉑이 지금 성공 거뒀죠. 쉑쉑 버거. 쉑쉑의 강남점이 세계 매출 1위고요. 청담점이 아, 세계 3위. 진짜요? 그리고 코스트코 양재점은 코스트코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와, 맨날 우리 인터뷰하면 나오잖아요. 코스트코 양재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아시아 임원한테. 너무 잘 돼서요. 아, 그렇구나. 쉑쉑도 마찬가지예요. 야, 한국인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노원점 쉑쉑 생겼을 때 지금 저기 축전까지 보냈잖아요. 잘 되라고. 강북 쪽에 이제 강남 쪽에서 완전 먹었기 때문에 강북 쪽에 이제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노원구를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넓혀가고 있죠. 근데 그 전에 크라제버거라는 실패가 있었어요. 크라제버거라는 수제버거가 실패가 있었는데 쉑쉑이 그걸 살려냈고 거의 정점에 있는 지금 사실 아직 인앤아웃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왜냐하면 동부의 최강자인 쉑쉑에 들어왔는데 서부의 최강자인 인앤아웃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3년마다. 3년이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3년마다 뭐 하냐면 그 민감하신 분만 갈 수 있는데 종이, 그 종이 신문 보시는 분들 종이 여기 끝에 모서리에 갑자기 인앤아웃 그 매장 팝업으로 한다고 아침에 300명 서서 끝났어요, 바로. 3년마다 그렇게 팝업만 하면서 연기시키고 있는데 인앤아웃도 결국 들어올 거야. 근데 그 전에 끝판왕이 고든 램지가 들었어요. 고든 램지는 뭐냐면 아예 없어요. 희소성 있는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제버거도 먹히고 아까 패스트푸드 같은 것도 먹히고 네. 햄버거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 안 그러면 고든 램지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 깐깐한 사람이. 그렇죠? 그 막 욕하고 막 자르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자, 네. 들어올 리가 없다. 햄버거 시장의 확대와 예, 함께 확대가 그게 크다. 커질 것이다. 근데 패스트푸드에서는 최강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권사 자 증권사에서 너무 크기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주는 목표 주가 제시를 안 해요. NR이라고. 난 레이티드. 근데 마음스터치는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 4,000원인데 넘어섰어요. 목표 주가가 증권사 목표 주가가 4,000원에 나와 있는데 아, 지금 이미 5,000원이에요. 4,000원은 언제적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더 높여야 돼요. 이거 이번 연도 4월 달이고 아, 다른 4월 것도 달. 있어요. 제가 IBK만 띄워놨는데 다른 예. 증권사도 목표 주가 4,000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사 목표 주가가 이미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보다 지금 여기 맘스터치가 가맹점 순증세 이어진다고 이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롯데리아를 압살하고 누르고 올라가 버린 데다가 매장당 매출액이 500만 원 정도 더 나와요. 롯데리아.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굳이 롯데리아를 차리려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차리려고 막 알아보는데 그걸 알아볼 거 아니에요.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예, 알겠습니다. 맘스터치를 선택한다고. 그래서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확장성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봤던 게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5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엄청 갑자기 성장을 아, 저 솔직히 급격하게 하더라고요. 무시했는데 이 무시할 부림도 많이 들고 그리고 패티도 굉장히 네. 크고 맛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만큼 이 소비자들에게 살짝 그 신뢰가 잃은 것이 요즘 네.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서 그 노이즈도 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욕도 좀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대처를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호감도로 바뀌어버리는. 아 그렇습니까? 그거 아시죠? 그 별점에다 배달의 민족인가 거기다가 올렸잖아요. 그분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그분이 민망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 나타나 주세요, 제발. 그분 누구신데요? 맞둥인가? 그분을 찾는다고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패티도 아. 그 똑같은 거 쓴 거예요. 패티도 뭐 옛날처럼 아닌 것 같고 뭐 통살 치킨버거 사이버원도 이렇게 줄었어 했는데 가격을 너무 올렸다. 거기서 맘스터치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찾았어요. 그분 제발 나타나 주세요. 그분 제발 나타나 주세요. 그 100만 원 네. 상품권 드린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갑자기 유튜브나 SNS가 전부 호감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대처도 굉장히 MZ세대들한테 센스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옛날 시트콤 있잖아요. 네. 웬만해선 맘스터치의 기세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엄청난 찬양을 하셨습니다. 맘스터치 5,030원입니다. 3%의 상승인데 지금 한 5,300원 정도 부분까지 두터운 매물벽이 있습니다. 이걸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가격 전략 좀 거기 주십시오. 뚫리면 날아가죠 지금. 그 4,800원 손절가고요. 그 6,000원 목표 주가로 했는데 네, 지금 박스권이 지금 한 7개월 정도 박스권이거든요. 우리가 위메이드에서 경험했죠. 위메이드는 너무 긴 거지만 사실 12년짜리지만 이것도 7개월짜리거든요. 7개월인데 어디서 놀고 있냐면 딱 여기죠. 2016년 고점과 2018년 고점과 2020년 말의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거기를 다지고 있죠. 제가 계속 얘기를 그 비유 많이 드렸잖아요. 겨울에 연못이 얼었으면 스케이트 타는데 꽝꽝 얼었는지 밟아보고 한 7개월을 밟아봤더니 단단해요. 네. 그럼 그 위에서 이제 트리플 악셀을 밟는다. 네. 비유. 그거를 생각하죠. 여러분이 자꾸 칭찬해 주시니까 이분의 비유가 차기력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좀 쓰던 비유인데 다시 꺼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세 번째 종목은 레이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신규 확진자가 5천 명 넘고 이제 6천 명대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 정말 웃깁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발한 게 중국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지도거든요. 하나도 이게 물론 음모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거를 안 받아, 그걸 계속 음모론을 주장을 하면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적용을 못 시켜요. 지금 북미랑 유럽은 빨개요. 이거 점점 키워볼까요? 중국은 아예 없습니다. 확진자가 거의 무슨 각 성별로 네. 하나씩 있어요. 네. 자, 일단 숫자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자, 있는 신규 확진자 수 빵명
예,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네, 그다음 모멘텀 여기 뭡니까? 지도 보시면 아예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FNF 같이 MLB 매장을 350개나 중국에서 늘리고 있는 업체 주목해야 되는 거고, 레이도 마찬가지죠. 레이도 중국하고 합작법인 세워서 레이는 토탈 디지털 진단 시스템을 깔아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치과 여러분, 치과 선생님들이 이제 개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위드 코로나도 되고 하니까. 왜냐하면 가장 피해를 본 게 치과예요. 피부과는 솔직히 입 안 벌리셔도 되잖아요. 피부과는 서로 마스크하고 하면 되는데, 레이저 쏘고 이러면 되는데, 치과는 입을 벌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꺼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치과 이제 개원하기 시작할 거예요. 잘 되는 신축 건물에는 무조건 치과 피부과가 입점해야지 성공한다. 그 얘기가 있죠. 치과 이제 알아보실 텐데, 알아보실 때 레이의 총 토탈 진단 시스템을 깔면 의사분들이 편해지시는 거죠, 이게. 뭐 내가 본을 뜨려고 해도 기공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3D로 본 떠가지고 그 본 뜬 거를 3D 프린터로 떠가지고 보내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레이의 토탈 시스템이 그 뜰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없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중국인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다 나가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고량주 업체 주가가 날아가고 있어요. 상해 심천에서 지금. 고량주 업체가. 그럼 이제 충치 생깁니까? 아니요. 충치가 생긴 거 먹고 막 이러니까 치과를 먹고 갑니까? 뜯고 고기를 뜯고 이래야 되니까 네. 치과 가서 무슨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가 굉장히 이제 잘 될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중국 수출 모멘텀으로 그럼 봐야겠습니다. 중국이 매출 비중이 35%입니다. 레이가. 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네, 손절가 29,000원, 목표가는 35,000원, 전고점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고점. 지난 9월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은 신성통상이에요.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나영 씨의 선택은 탁월했다. 제가 그렇게 붙였잖아요. 이나영 씨가 옛날에 그 저기 모델이었잖아요. 유니클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유니클로 모델이었다가 탑10 모델로 가셨죠. 근데 그 시점이 너무 절묘한 게, 저는 기획사가 하신 건지 이나영 씨 본인의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나영 씨 보시면 너무 궁금한데, 그 너무 절묘한 시점에 가셨어요. 딱 이나영 씨가 탑10 모델로 갔던 시점이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 돼서 유니클로가 죽기 시작하고 매장을 폐쇄한다고 하고, 우리는 매장이 안 돼서 폐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아마존처럼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커페이스인 척 했지만 실적 떨어진 거 누구나 보고 있었고, 그 사이에 누가 떴냐, 탑10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아까 맘서치가 롯데리아를 이기고 1등으로 등극했다고 했죠. 탑10이 지금 거의 따라 거의 지금 목전까지 왔습니다 지금. 네. 탑10이 매장 좀만 만들면 지금 유니클로보다 앞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SPA 브랜드가 엄청나게 떠버린 거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모 회사인 페스트 리테일 DRS 있죠. 이거 보시면 급락이에요 유니클로. 20개월선 붕괴되었죠. 20개월선 붕괴되었어요. 네. 그럼 누가 뜰까요? 신성통상이 뜨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데칼코마니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나영 씨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로 안 되겠습니까? 저로요? 아, 이나영 씨한테 DM을 보내서 물어보셔서 전달 좀 해주세요. 저로 만족하시죠? 10에, 예. 자, 신성통상. 오늘 0.4%는 3,505원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네, 손절가는 3,500원,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종목들이 다 먹고 입고 치료하고 상당히 본능적인 주식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본능주. 네. 생필품주. 맞아요.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도 진단 네. 키트가 안 간다는 거로 해서 힌트를 얻으신다면 예. 이제 위드 코로나주를 준비를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